구설이 갔다 여 많은 데다가 작년에 삼재가 들어오면서 구설이 들어왔거든. 지금 삼재가 GT가 악삼재예요. 그렇다고 다 악삼재라고 그래서 GT가 저기하진 않지만 생일을 따라 보면 9월 생일이란 말이야.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여자 있잖아요. 이 여자의 주장이 커. 고집이 세. 여자가. 안녕하세요. 청강만 씨입니다. 반갑습니다, 선생님. 네? 네. 오늘은 선생님 좀 새롭게 이 두 분의 사주를 드리고 이 두 분의 궁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. 또 왜 또 궁합에 대해서 얘기한다니까 또 뭐 위태위태한 사람들이야 뭐야. 그래. 여쭤볼게요, 선생님. 일단은 남성분 거부터 드려볼까요, 선생님? 남자분. 1960년생이시고요. 남자가 남성. 지금 남자분이 1부종사 2부종사라는 적인데 이 남자분이 이상하게 후손이 없어. 후손이 그건 왜 그럴까? 내가 아까 전에 인동사를 꼈다 그랬잖아. 18일생 조상에다 이거 잘 저기를 하고 그래갖고 해야지 되는데 뭐 이 사람을 보면은 뭐 관직에 있는 사람이야. 관직에 나라의 노밥을 먹는 사주란 말이야. 그런데 이 여자를 보잖아. 네. 올해 이 남자분도요, 이 남성분도 자기가 하기는 한다고 하는데 이끌려가는 남한테 이끌려서 하는 구설이 자꾸 많아. 구설이 갖다 여 많은 데다가 작년에 삼재가 들어오면서 구설이 들어왔거든. 지금 삼재가 GT가 악삼재예요. 그렇다고 다 악삼재라고 그래서 GT가 저기하진 않지만 생일을 따라 보면 9월 생일이란 말이야.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여자 있잖아요. 네. 이 여자의 주장이 커. 고집이 세. 여자가. 그냥 어떻게 보면 둘이 있을지에는 괜찮은데 네. 말하자면은 둘이 이 여자가 니들을 하고 내조를 하는 것은 괜찮아. 근데 여러 사람 많이 있는 앞에서 이 사람이 내조라고 앞서서 나왔으면 꼭 구설이 따라. 있지. 성격이 나는 아니라고 있지. 탁 하면서 그 쉽게 해서 내 성과 있잖아. 네네네. 내 성과. 그리고 자기가 뭐 싫은 사람은 은근히 이렇게 그냥 은근히 쪼이는 이런 영향이 있어. 나는 나로 남을 시켜도. 요런 이제 성격이 좀 기교하지. 애교는 많아. 여자가 인물도 그렇고 애교는 많아. 근데 좀 요런 저기가 있고 그러는데 둘이의 연애로 부부로 사는 거는 괜찮지만은 이 사람 본부인 아닌데 본부인 아니야. 이 남자가 그랬잖아. 1부종사 2부종사 이어 하라는 사람 있잖아. 네. 3부종사까지 가. 근데 둘이는 얼른 헤어지진 않아. 헤어지진 않고 왜? 이 여자가 좌우지를 하거든. 그리고 남자는 따라주는 적이란 말이야. 네네네. 그러고 있기 때문에 둘이 뭐 이 어떠한 뭐 이 저기 한 게 있지 않는 한은 헤어지지는 않아. 근데 이 남자분은 출세문이 이 여자 때문에 뭐 일어섰다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거든.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그만큼 공부를 해서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갔다 이 공직생활로 딱 높은 데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보거든. 근데 이 여자가 참견을 하지 말아야지 되는데 참견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고 이 사람 역시 둘의 사이에도 두 번째 여자의 사이에도 자손이 없어. 이 남자 사주가 자손이 없어. 남의 자손이라도 길러야지 되고 아니면 자손이 저기 하면은 어떻게 보면 무자는 아닌데 자손 공줄이 막혔다는 얘기야. 그러면 둘이 갖다 그냥 있는 돈 가지고 잘 먹고 살면 되잖아. 그치? 근데 더 크게 바라면 안 되는 것이고. 그러는데 이 욕심이 나는 욕심을 안 부린다 그래도 이 여자가 욕심을 너무 부리기 때문에 올해 관제가 자꾸 여자분이 관제가 끼고 들고 여자 때문에 이 남자가 골이 아프다. 아 그러면은 이게 미치겠다. 부부가 서로 좋은 영향을 끼치기보다는 이 남자한테 남자 입장으로 보면은 지금 현 부인이 안 좋은 영향을 오히려 더 많이 끼치는 그런 사이인 거네요. 그러니까 쉽게 해서 평등하게 이 사람은 이 남자분이 지금 예사로운 사람이 아닌 거로 나오거든. 근데 그렇지 않고 평등하게 그냥 관직에 있으면서 그대로 나가면 크게 문제가 되질 않고 행복하게 잘 살아. 아무 틀이 없이. 뭐 돈 있겠다 뭐 있겠다 뭐 걱정이겠어. 그런데
어떤 이제 위에까지 올라와서 사람이 여러 사람의 공인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방해가 된다는 얘기야 지금. 응? 그렇지만 않으면 뭐 이거 둘이만 좋아하면 되니까 다른 걱정이 아닌데 자꾸 이 양파가 껍질 까면 깔수록 나오듯이 자꾸 나온다는 얘기야. 그래서 구설이 많다는 거야. 그리고 관제가 껴. 네. 관제가 껴서 뭐 여기를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어? 막 이런 저기가 있단 말이야. 어? 안 나선다고 해도 그게 아니야. 이 사람이 자기가 이 신랑을 내조라면서 나와왔기 때문에 안 났을 수가 없어. 그것만 저기를 해버리면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서 그래. 도대체가 누가 얼마나 높은 사람이길래 어 이렇게 저기를 하냐고. 그러면 미치겠네. 이 두 분의 올해 운기는 좀 어떻게 보이세요? 올해 운기가 안 좋지. 둘이가 같이 갔다 삼재가 또 낀 데다가 여러모로 구설을 많이 갔다 듣고 다니잖아. 까도 까도 자꾸 양파 껍질 나오듯이 한다고. 그 어떤 결정을 갖다 한다고 하면은 뭐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금전의 문도 갖다 이렇게 걸쳐 있고 이러거든. 네. 이 여자가. 네. 그러기 때문에 뭐 어떤 걸 제대로 갖다 폭로라고 인정하라고 뭐 이렇게 뭐라 한대든 뭔지는 모르지만 이제 관제가 끼니까 뭔가 걸려 있으니까 자꾸 관제가 끼는 거잖아. 그치? 네. 시끄러운 거 아니야. 그쵸. 그러니까 그 여론이 조용하게 하려면 이 사람이 해결이 돼서 이 여자분이 해결이 돼서 그렇게 해야지만 여론이 좀 그래도 좀 잠잠해질 것 같다. 아, 그 올해 이분들은 선생님 보시기에 아, 시끄시끄래. 정말 좀 큰 위기에 찾아온다. 응, 시끄시끄래. 아, 오케이, 알겠습니다. 지금 요 정도까지 말씀이 좀 충분할 것 같습니다. 네. 네, 감사합니다.